자기가 신분자라고 네. 청주 마냥 신분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못한다 그래갖고 내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법인에 2년 동안 거기서 뭐 먹고 자고요? 뭐 자는 걸 아니면 생활하고 그 사람들 거기서 먹고 쓰고 정신 막 내 카드 갖고 썼지 법인 카드로. 그래갖고 난 그런 걸 내가 다 떠안게 된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야 밑에까지. 진짜 넓은데? 엄청 넓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 다 투자한 거야. 엄청 넓어. 일대 다야. 공사도 시작을 하고 땅도 파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내야 되는데 지금 2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만 뚫리면 네가 투자한 돈 너는 50억, 너는 10억, 너는 2억 돌려줄게. 현장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사무실도 설립을 했고요. 로또방에 들어왔네. 여긴가 보네요. 여기야. 여기가 사무실이었고 위에가 청과 저기 사무실이었어. 대박 조합원 사무실. 저기 청과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응, 거기가 여기 배밭 여기 조합원 사무실이었어. 이 배밭 주인들이 모여서 카드놀이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가갖고 맨날 20-30만 원씩 잃어주고 갈 때 그냥 싸그리 다 따가지고 갖다 들었어. 배밭 주인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지. 밑에 사무실 어디였지? 조합원이니까 사람들 오니까 그쪽에 물색을 했겠지. 전창수가 이 천안 피해자를 중심 거점 삼아서 주변 인물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평판을 쌓고 신뢰를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핏신 교수 하나 있어요. 전창수한테 1억을 줬는데 사람들한테 빌려갖고 주다 보니까 핏신 받아갖고 갚고 집을 이용을 하고 이래갖고 가족 인기만 산다고 택시도 다 뺏긴. 진짜 너무해. 그 할아버지 또 있어요. 그 할아버지 대박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얼마나 불쌍해. 농약 들고 다녔겠잖아 먹고 죽는다고. 계획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500만 원이 저는 500인데 설계하고 일들 막 그런 그 일을 했잖아 그래도. 그냥. 근데 괘씸한 게 인간이 그 도망가기 전날인가 그 500을 빌렸다. 전날이에요? 전날인가?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저 돈 있었잖아. 그때 벌써 저기 돈이 한 20-30억 됐어요. 예 그러면. 그 500만 원이 뭐라고 나한테 작별이나 했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적인 문화가 없었으면 이런 사기를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 남연이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했잖아. 맞아. 가정이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믿잖아 누가. 안 믿지. 근데 나는 가게를 하고 있고 사람들만 사람들 가게로 품으시고 온 거야. 그러니까 꼭 부르면 거기서 여보 이렇게 부른다? 전청조도 남연이랑 살을 매장가고 남연이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고 막 다 했다 그랬잖아. 전창수도 그랬어요. 전창수가 어디 가면 생선을 다 달려가고 내 다구에 올려주는 거예요. 나는 전총재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등 막 아픈 척 했잖아. 나한테도 며칠에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너무 가여운 거야. 전창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냥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살하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대. 나중에 저기 청주 친구 교도소 동기한테 갔더니 노름하다가 누가 신고해갖고 밑에 뛰어내렸는데 사무더라 바로.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런 걸 자기한테 자기 제자로 이걸 뭐 아니 사활을 시켰나? 예? 전세나? 이게 아버지하고 거의 가까워 같이 있는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똑같이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난 그게 신기해. 피가 너무 무섭다고 내가 그랬어.